자, 요지추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지추론. 요지라는 것은 주제를 고르란 얘기죠. 주제. 주제를 고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 우리가 보기부터 봐야 됩니다. 보기. 자, 보기에 보면,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 시간 계획을 잘 세워라. 그리고 목표를 세워라.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일부터 해라. 자신의 분야의 최고가 되어라. 이러한 여러분들, 보기를 먼저 다 보면, 아하, 경험, 계획, 목표, 중요한 일, 뭐, 최고가 되라. 이런 거네요.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자, when, 뭐뭐 할 때, you have to, 너는 뭐뭐 해야만 합니다. deal with, 다뤄야만 합니다. unnumberable, unnumberable는 많은 이란 뜻입니다. 많은. 많은, different task, 많은 다양한 일, 다른 일. task가 일이야, 일. and, 그리고, assignment, 어떤 숙제 또는 과제, 임무. 다시 말하면 이 different task와 assignment를 너가 많은, 자 다시 말하면 많은 이러한 different task와 assignment를 deal with, have to deal with, 다뤄야만 한다면, 다뤄야만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there's a limit, 무엇이 있습니까? There is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there is, there are 하면은 이것이 무엇무엇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There is a limit.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To your available hours. 너의 available hours. 이용 가능한 시간. 다시 말하면 너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 있죠?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아주 제한이 있습니다. What would you do? 너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무슨 뜻입니까? 자, 보세요. 자, when you have to deal with. 네가 무언가를 다뤄야만 할 때. 많은 다른 직업, 다른 일과 어떤 과제를 다뤄야만 할 때, while, there is a limit. 제한이 있을 때, 너의 이용 가능한 시간에, 다시 말해, 이용 가능한 시간이 제한이 있을 때, 네가 다뤄야 할 임무와 다른 일들, 많은 그런 다른 일들을 다뤄야만 할 때, what would you do? 너는 무엇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you, 너는요, have to, 또 나왔네, 뭐뭐 해야만 합니다. Find, 찾아야만 합니다. Ways, 길을 찾아야 돼. To work,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 무슨, 어떻게? Smarter,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그리고, not longer, 더 이상, 그러니까 longer, 더 오래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똑똑하게 하지, 더 길게 하는 것이 아닌 거야. Not longer니까 더 길게 하지 않고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When 뭐뭐 할때 the pressure 그 압박감이 to accomplish 그러니까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압박감 more 더 많이 in a short tim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짧은 시간에 자, 더 많이 성취해야만 하는 그 압박감이 여기까지가 이 프레셔가 주어야 압박감이 begins 시작됩니다. To rise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그죠? 다시 말하면 이 accomplish 여기서부터 a short time까지는 이 프레셔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압박감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성취를 이뤄야만 하는 그 압박감이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Respond, 반응해라. 대응해라. By narrowing your attention. narrow가 이제 좁은이란 뜻이거든요. 너의 집중. 다시 말하면 이 집중력을 좁혀라 이런 뜻이야. Narrowing your attention. 집중력을 좁혀라. To what's most important? What is most important?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What's most important?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의 집중력을 좁혀서 respond 대응해라. 좁힘으로써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로써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그러면 자 put 뭐 해라 넣어라 그죠? put 넣어라 the less critical tasks less가 가장 적은 critical task 뭐랄까 이것은 그냥
중대한이라고 할까? 중대한? 그냥 가장 적은 중대한 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 On the back burner and devote all your attention to accomplishing those highest priority.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좀 길긴 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put 넣으세요. 뭘 넣으냐면 가장 덜 중요한 일을요. 어디로 넣었냐면 back burner 뒤쪽으로 넣으세요. 뒤에요. 가장 이제 뒤로 뒤쪽으로 두세요. 이런 뜻이에요. 가장 뒤쪽으로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의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이 put부터 있잖아요. put on the back burner 요거까지가 put on the back burner 요렇게 연결해서 이게 수거야, 수거. 무엇무엇을 뒤로 미루다. 무엇무엇을 뒤로 미루다. 이런 뜻이야. Put on the back burner. 무엇무엇을 뒤로 미루다. 그러니까 가장 덜 중요한 일을 뒤로 밀어라. 그리고요. Devote. 무엇무엇에 헌신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헌신하다, 바치다. 뭘 바쳐? All your attention. 너의 모든 집중을 거기에 바쳐라. 어디에 바치냐면 to accomplishing those highest priority. 그러니까 those highest priority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 priority가 우선순위야. highest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성취하는데 너의 모든 집중을 다해라. 이해갑니까? 아, 선생님이 이게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말만 하면 어디 부분을 해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는 거예요. 따라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 돼. 이해가죠?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자, 너가 가장 덜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헌신해라 아니면 집중해라 이런 뜻이 디보트는 그렇게 쓰면 돼. 헌신하, 집중하다라고 하면 돼. 그냥 너의 모든 집중력을 거기에 넣어라. 뭐야? 성취하는데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여기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you can take care of, 너는 뭐 돌볼 수가 있어. all things,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돌보다는 뜻보다는 다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다루다. without, 뭐뭐 없이 losing big picture, big picture를 잃는 거 없이. big picture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잃어버리는 것 없이 What you are trying to accomplish 네가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의 큰 그림 다시 말하면 너가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의 큰 그림을 잃어버리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take care of 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이런 식으로 너는 모든 것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잃어버린 것 없이 너가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일이 되게 많아. 그런데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선순위를 매기라는 거지. 우선순위.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거를 나눠서. 그죠? 여기 밑에가 안 나오네. 다시.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눠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해라. 4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